북적거리는 서점. 서점 구석에 독특한 판매대가 눈에 띕니다. 판매대 근처를 서성이는 한 시민. 한참을 보다가 뭔가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저 이북 단말기 구매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처음에 전원을 켜시면 뭔가 했더니 전자책 전용 리더기. 최근 전자책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외에 전자책만 볼 수 있는 전용 리더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앱을 열 때 와이파이가 한번 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종이책보다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쉽고 가벼워서 그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 같고요. 커피 한 잔 정도 수준의 그런 그 무게로 그 몇천 권의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용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책을 찾는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과거 장르 문학에 한정됐던 시장이 더 넓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실용서와 정치서적까지 전자책 시장에 가세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북 그 종이책이 이북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한 50% 정도 가까이는 이북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간 베스트셀러 콘텐츠의 전환율도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전자책 수는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6.5배 증가한 5만 4천여 권. 누적 판매 13만 부에 매출 10억 원이 넘는 콘텐츠도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조정래 작가의 정글 말리,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제3인류. 이 두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 양쪽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석권했다고 하네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자책 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도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책 보고 싶어? 네. 무슨 책 보고 싶은데? 엄마가 골라주면 안 돼? 알았어. 우리 예상이하고 책 보자. 가자. 책을 보기 위해 아이들이 들고 온 것은 얇은 스마트 패드 한 장. 여기 눌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빨간 모자, 잭과 콩나무 등 많은 종류의 동화책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골라볼까? 어떤 거 볼까? 이거는 받고, 이것도 받고. 엄마 오늘은 빨간 모자 보면 안 돼요? 그래 빨간 모자 볼까? 우리 저번에 저거 봤으니까. 다양한 종류와 함께 소리나 움직임 등 아이들이 흥미를 끄는 다양한 효과로 아이들에게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쉽게 실증을 내던 아이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게 됐다고 하네요. 공간을 책보다는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입도 하게 되었고 가격도 책보다는 좀 저렴하고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먼저는 소리도 좀 나오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서로 좋아하는 책을 가져가겠다고 싸움부터 났던 아이들. 이제는 스마트 기기 하나만 챙기면 수많은 책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엄마는 아이들이 싸우지 않아 좋고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책을 보니까 일석이조. 아니 편리성과 경제성, 흥미 유발까지 일석오조입니다. 네, 밖에서도 이렇게 전자책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책은 두께도 나가고 무게도 나가는데 전자책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실용적인 것 같고요. 책도 많이 분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안에 깔려있는 게임이나 오락 같은 위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자책은 책이어서 아이들이 가려서 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더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전자책에 대한 수요는 출판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2009년 1인 출판기업을 시작한 조윤정 대표. 네, 요새 많이 보고 계신 전자책 작업 중입니다. 15년간 영화계에서 일하던 윤정 씨. 영화 제작 전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자 출판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그렇게 출판한 작품이 바로 블루문 파크라는 판타지 소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독특한 판타지 소설이 나온 예가 많이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즐거워하시고 한국의 해리포터로 능가하는 굉장히 독창적인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 블루문 파크는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서 총 3편의 종이책으로 출간됐는데요. 출판 산업에는 문외한이었던 윤정 씨가 출판업에서 대박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전자 출판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떤 컨텐츠에 대한 기획력만 있고 그다음에 좀 기술을 습득하시며 혼자서도 1인 창업을 할 수 있으면서 좀 지속적인 매출과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자책 출간이 가져온 출판업계의 가장 큰 변화, 바로 1인 출판 시대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1인 출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자책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출판 산업과 기술의 만남으로 1인 출판이 가능해지고 있는 지금, 윤정 씨 같은 1인 출판인이 증가하면서 1인 출판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걸 든 거죠. 이미지를 많이 쓰다 보면 용량이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운로드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독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것들을 무선실로 압축하거나 원 데이터가 디지털 파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식자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작업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러니까 기획단에서부터 이미 그게 진행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혼자서 해보는 것보다는 실무에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노하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제가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하더라고요. 전자책이 지닌 다양한 이점과 1인 출판 시대의 등장으로 전자출판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만 놓고 보면은 이제 2012년에 한 800억 시장 규모에서 작년 2013년에 한 1200 규모로 실제 성장률로 보면은 50%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그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점점 감소하는 종이책 소비 시장을 대신해 출판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주고 있는 전자출판. 앞으로 정부에선 이러한 전자출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자출판 지원센터와 전자책 전시관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센터를 통해서 제작, 유통, 그다음에 홍보까지 그 모든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센터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몇 군데는 저희가 그 전자책 전시관을 좀 열어서 그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 독서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전자출판 열풍. 덕분에 앞으로 대한민국 출판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